절기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봄의 기운은 짙어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개인 위생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또 발표되는 미세먼지 현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다섯째 주 포커스뷰 지금 시작합니다.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K-워터가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물의 가치, 물 절약 등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창작해 3월 5일까지 디지털 영상 파일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1차 심사위원 평가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평가를 합산해 이루어지고 최종 수상작은 총 15편으로 3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난 2월 11일 본사 본관 1층에 다기능 복합공간 티움이 오픈했습니다. 다기능 복합공간과 내부 각 회의실의 명칭은 직원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신세대 감각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회의, 모임 등을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탠딩 회의실 단비, 계단식으로 꾸며진 화수분 등 지금까지 K-워터에서 보기 힘들었던 트렌디한 회의실을 갖춰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티움이 모두가 누리는 물관리 서비스 파트너로 새롭게 거듭나는 K-워터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K-워터 임직원 봉사단체인 물사랑 나눈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물사랑 나눈다는 전국 각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124회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총 1억 1천만 원 가까이 후원금 및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설맞이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함께 전과 만두 등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고 전통 놀이를 함께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물사랑 나눈다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K-워터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K-워터는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산업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그 일환으로 공사는 K-워터 찾아가는 판로 개척단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15일 전주 금영섬 권역부분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올해 5회에 걸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공사의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 분야 판로 개척단과 20개 중소기업이 1대1 구매 상담, 공사의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의 정보들을 교류했습니다. 한편 18일에는 예비 창업자나 2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창업 관련 지원을 하는 물산업 새싹기업 육성 과정 착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물산업 혁신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2월 18일 K-워터와 경주시가 안개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안개댐 주변 지역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요. 공사의 안개댐 주변 환경 개선 사업과 경주시가 추진하는 안개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 기관의 댐 공동관리 체제를 통해 지역 물관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주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안개댐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단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반영합니다. 이는 공정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평가 항목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등입니다. K-워터는 2월 20일 홍콩에서 국제금융지 DSSA가 주관하는 DSA 트리플A 어워드 중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수여하는 최우수 그린본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K-워터는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 베트남 공기업인 베카맥스와 베트남 수자원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K-워터와 대전시는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별, 직업 구분 없이 하나 되어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쌓아올렸던 역사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끝으로 오쉐득 셰프의 물 절약 방법 영상 보시면서 이번 주 포커스 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셰프 오세득입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방송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 주 업무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청담동에 레스토랑을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뭐 항상 근무하고 있죠. 육수를 끓일 때도 그리고 또 음식을 간을 맞출 때도 물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리사뿐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뭐 마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먹어도 되고 마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검증된 물이잖아요. 어떻게 국가에서 수산공사 관리하는 물이기 때문에 더 보증되어 있는 그런 물이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수요. 저는 육수는 할 때 물을 처음부터 많이 넣고 끓이지가 않아요. 조금씩 처음에 그 재료를 잠길 정도만 넣고 계속 첨가하면서 끓이는 방법을 합니다. 물을 많이 넣고 끓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싱거워져서 계속 졸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진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첨가해서 우려내고 있어요. 물 절약 방법은요. 재료를 씻을 때 여러 군데 나눠서 통에 남아서 물을 나눈 다음에 1차 헹구고 2차 헹구고 3차 헹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틀어놓으면 물 절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딱 필요한 양만큼만 받아서 뿌리는 방법을 쓰지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뿌려도 사실 효과도 없어요. 물이란 시작인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의 양수잖아요. 물 안에 있고 또 가장 먼저 나와서 태어나서 하는 게 또 씻겨주는 게 물을 먼저 만지죠. 또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물을 먼저 데우든지 물을 삶든지 뭐 어쨌든 물에 의해서 요리를 하고 물은 맛의 근원이거든요. 요리할 때도 물 절약 잊지 마세요. 원샷!